재외 선거는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엿새간 열린다고 하셨는데요. 네. 투표의 절차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 있을까요? 투표 절차는 뭐 기존 한국 국내에서 투표하는 절차랑 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일단 뭐 신분증, 본인 여부 확인하고 투표용지 받아서 이제 기표소에 들어가서 이제 투표를 하고, 그 다음에 이 투표지가 이 국내로 이제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기 때문에 그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가린 상태에서 그 해당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 투표함에 넣고 네. 이제 투표소에서 나오면은 됩니다. 그 절차는 간단한데요. 일단 본인 확인할 때 이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. 예를 들면요. 그래서 이제 국외 부재자인 경우에는 뭐 여권, 그 다음에 뭐 한국의 운전면허증도 가능해요. 이게 한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네네. 그런 신분증, 또는 한국에서 발행한 신분증이 없다 그러면은 여기 미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이면 되고요. 그래서 한국 주민등록증은 안 되나요? 됩니다. 오케이. 네. 근데 국외 부재자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해요. 그렇죠. 네. 한국에 있는 신분증 그대로 네. 이제 보여드리면. 네. 근데 이제 재외 선거인의 경우에는 국적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라는 게 있어요, 별도로. 주로 이제 비자 아니면 영주권 증명서. 뭐 이거를 함께 제시하시면은 투표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. 저는 메이저리그보다 태극마크를 단 마운드가 더 자랑스럽습니다. 내가 대한민국이다 라는 자부심이죠. 재외선거도 마찬가지죠. 전 세계 어디서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세요. 여러분의 한 표가 바로 대한민국의 태극마크입니다. 아름다운 선거, 행복한 대한민국.